네, 안녕하세요.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종욱입니다. 제가 그 이 스타트업 M&A를 논한다 시작을 하면서 약간 들어간 파도를 던지기 위해서 간단한 좀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분 5분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먼저 그 패널 토론하시는 연사들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영훈 MS 홈쇼핑 전문님은요,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BCG, 모니터그룹, 엑센추어, 코리아 뭐 굉장히 컨설팅 쪽에 오래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 초기에 삼성전자의 해외 그 벤처 캐피탈을 만드는데 이렇게 관여하시기도 하고, 특히 인상적인 그런 그 이 커리어 중에 하나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셀빅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팜파일럿 같은 경쟁 PDA가 국산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CEO로 가셔서 3년 동안 이렇게 벤처 이 CEO를 경험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GS 홈쇼핑의 미래사업본부 전무로서 이런 그 아까 많이 이야기가 나온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과 협업하면서 투자를 하고 LP 역할도 하고 뭐 그러면서 26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도와준 그런 그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공헌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이 섹션에 더 맞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허진호 대표님, 세마 트랜슬링크 대표님은 그 한국 인터넷의 그 산 역사시죠. 그러니까 아이네트 대표이사로 그 시작을 하셔서 아이 네트워킹, 그런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 뭐 그런 쪽도 많이 하셨고요.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회장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오래 맡아주시기도 하셨고, 네이버 쪽에 그 차회이사도 하시고, 네오이즈 인터넷 대표이사도 하시고, 또 스타트업을 창업하셔서 직접 그것도 하시다가 지금은 VC로 이렇게 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이네트를 그 PSI넷 그 글로벌 회사에 이렇게 매각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장의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기련 본 엔젤스 파트너께서는요, 네, 그 2007년에 엔서스라는 그 음성 인식 분석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2년에 KT에 그때 그 350억이라고 하셨죠? 350억에 이렇게 매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KT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시다가 그 회사가 또 미국의 그레이스 노트라는 그런 회사에 또 매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엔서스가 또 그레이스 노트 자체가 또 1000억 정도 밸류에 다시 또 이렇게 또 매각이 되고, 그래서요. M&A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글로벌 국내 M&A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은 본 엔젤스에 조인을 하셔서 VC로서 이렇게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그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단 뭐 그냥 화두를 던지는 그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 엑시트의 82%가 그 M&A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제프리 림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계십니다. 제프리 림이 임정민 총괄이신데요. 구글에 그 블로그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2%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M&A를 통한 그런 엑시시 드물고, 몇 년간의 이런 주요 M&A를 이렇게 좀 봤을 때 뭐 멜론 같은 거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빼고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사하고 파이브락스 정도만 좀 의미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그런 M&A고, 이것도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별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M&A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3년 동안 보면 M&A 이걸 통해서, 엑시트 통해서 박종환 대표 김기사의 스타트업 영웅으로서 상당히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됐지만, 이 정도로 조명을 받은 이런 창업자가 사실은 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도 M&A 건수를 제가 플랫폼에서 다 보면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작은 이런 그 M&A 몇 건밖에 없었다, 스타트업 국내에서는. 그런 그 느낌이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8건이고 2015년에는 옐로 모바일 덕분에 16개를 해줬기 때문에 40건이었다가 그렇다가 2016년에는 22건으로 거기서도 뭐 SK플래닛이 헬로네이처 인수하고 동원의 더 반찬 인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뭐 사실은 그렇게 그 언론에서 크게 소개가 될 정도의 그런 인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페북에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때 문규학 대표님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게 그 600여 명이 이렇게 그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가 168회가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문 대표님은 이런 격정 토로를 하셨어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회사는 스타트업을 인수할 자격도 없다. 스타트업을 인수하려면 스타트업을 성장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인수해서 잘하면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정부가 주고 그렇게 못하면 토해내도록 해야 된다. 스타트업이요. 회사를 팔고 싶어도 재벌들에게는 가지 마라.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장한 회사들이 잘 인수하고 키울 줄 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건 전에 그 작년에 이것도 그 쓴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923명까지 되고 공유가 384회가 이렇게 되고 그때 박영훈 전무님이나 강명신 센터장님이 이런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아까도 그 김영덕 그 센터장님이 뭐 말씀하신 이런 그 이슈들도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느 정도 화두는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그 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특별한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여기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좀 자유롭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김기련 파트너님이 그 경험하신 거를 기초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설스가 어떻게 이렇게 인수가 됐고 KT에 들어가서 문규학 대표님은 회사가 망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랬던 것인지 그리고 뭐 꼭 KT 탓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의 그런 좀 구조적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그 M&A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IPO 아니면 M&A가 두 가지 쓰레기인데요. 결국 M&A를 위해서는 회사 항상 이제 회사의 자산이라고 항상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꼭 비즈니스의 명목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인셀 시점이 저희가 피조핀트라고 비디오를 비교해서 같은 비디오를 잡아내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때 그때 인수의 시점이 IPTV가 막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기술을 도입해서 네이버 다운을 도입해서 웹하드라고 하죠. 웹하드 P2P 불법적인 시장이 한 8,000억까지 된다. 이런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잡지 않으면 이쪽 IPTV나 이쪽에 유료 콘텐츠 팔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이미지로까지 확산을 하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더 갈 수 있다고 해서 훨씬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 타이밍상이 다른 거랑 맞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 기술 자체는 지금도 쓰이고 있고 KT 들어간 이후에 다시 또 미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 회사에서 계속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술이 삼성 TV까지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그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되돌아보면 아까 대기업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좀 힘들었던 거는 한 가지는 이제 그 재벌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기술 기업이 M&A가 돼서 인수가 돼서 새로운 아까 뭐 전 세계인 이미지는 다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려면 3에서 5년 시간이 걸리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2년 유예 기간을 빼면 그냥 또 계열사가 그런 그러니까 문어발 형태로 계열사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손잡이에서 남겨두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흡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좀 부담스러워 있어서 그렇게 좀 그다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실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연결로 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새로운 걸 투자해서 좀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가다가 나중에 생각하는 형태 그림이 이제 연단이 분기 단위로 평가가 되는 스타트업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와 이렇게 뭐든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급성장을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도 왓츠앱 같은 데 인수를 그렇게 거액을 주고 하고도 거의 독립적으로 놔두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지원할 것들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그렇게 사실 KT도 인수를 했을 때는 사실 엔서스가 그런 회사로 크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기술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걸 텐데요. 왜 그렇게 못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제 구조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누가 잘못해 잘했다가 아니고 기도평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도 네, 저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기에는 실제로는 좀 뭐 큰 기업의 대기업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죠? 대표, 그러니까 그 리더십 체인지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너십이 있지만 내부에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죽이고 계속 바뀌시고 저희도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실제 기술은 계속 살아있지만 이제 긴 호흡을 보기에는 좀 짧은 텀으로 계속 실적을 내야 되는 상태 네. 결국 대기업의 그런 그 리더십 문제고 사실 인수를 해가지고 엔서스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자극을 받고 그것을 인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박정은님께 좀 여쭤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게 뭐 GS 같은 회사는 좀 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그런 식으로 자유 경영을 하게 하면서 그 성장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말씀을 드리려면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M&A라는 그 방법이죠. 기업이 성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M&A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M&A를 하는 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M&A 후에 3년, 5년이 지난 다음에 M&A 당시의 합보다 훨씬 더 커진 경우를 성공적인 M&A라고 정의한다면 과거 한 20년, 30년 전 세계의 M&A의 성공률을 보면 놀랍게도 30%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의 M&A의 실적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사업도 하고 M&A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중에 이제 M&A라는 방법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M&A는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M&A를 하면은 마치 뭐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갖지 못한 무엇을 갖고 있는 파티랑 몸을 섞음으로써 둘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성공률이 높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럼 여러 번 하면은 더 잘하게 되지 않나요? 그게 놀랍게도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M&A를 잘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좀 있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M&A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자기랑 비슷한 회사랑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면 특히 이제 오늘의 탑픽이 한국의 대기업 이 대기업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커진 대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적 한국전쟁 이후 고도성장을
이로케는 그 주역으로서의 한국적인 대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의 M&A라는 것을 주제로 놓고 보면 저는 성공률이 높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 존재는 한국적인 트래디셔널 대기업들과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리드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들은 말은 한국말을 쓰지만 종족이 다릅니다.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지만 여기 지금 김영경 센터장님 막 웃으시잖아요.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할 때 용어들은 막 겹치고 둘 다 이제 혁신을 얘기하고 둘 다 성장을 얘기하지만 그 혁신이나 성장이나 뭐 테크놀로지나 뭐 디스트럭티브 뭐 이런 거 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들을 막 쓰는데 그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또는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종족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종족이 다르면 M&A를 했을 때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 이종족 간의 교배를 통해서 진화도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드문 경우고 이종족 간의 교배는 대부분 실패하더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의 경우는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디엔샵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었고 대부분 한국 대기업들은 인수를 하면은 우리 회사다 우리 그룹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에 간섭을 하고 문화를 전수하려고 합니다. 삼성 대표적인 경우고요. 현대도 그렇고 뭐 별로 하지도 않지만 그런 접근을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고유의 문화나 역동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10x10이나 또 예를 들면 29cm 같은 회사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M&A라고 할 수 있는데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드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 모든 판단은 그 경영진들이 하게 하는 구조를 하는데 이제 그럼 이제 근본적인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럼 M&A 왜 했니? 뭘 위해서 하는 거니?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은 뭐 3년 5년 후에 엑시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라는 명확한 로직이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메인 비즈니스 돈을 너무 잘 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스타트업을 투자해서 3년 5년 후에 엑시스를 했습니다. 거기 잘했네. 얼마 벌었어? 뭐 100억 벌었습니다. 그거 하느라 그렇게 난리를 쳤냐? 뭐 이런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대기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의 그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멘탈리티가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과의 멘탈리티는 굉장히 먼 간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 스텝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질문하는 동안 그 혹시 그 제가 특정한 분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더 해주시거나 뭐 그러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좀 끼워드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 허진호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VC로서의 그런 그 M&A를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관점하고 창업자이시면서 실제로 회사도 매각을 해외 기업에 해보시고 뭐 이런 경험을 다 하셨는데 최근에 VC가 되시면서 바라보시는 이런 M&A 시장에 대한 이런 뷰와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의 VC들이 이런 M&A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너무 스몰 딜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빅 딜을 좀 이렇게 만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M&A 잘 들립니다. M&A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혹은 네이버 카카오 같이 스타트업을 주로 해서 큰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많고 특히 뭐 NHN 엔터테인먼트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스타트업을 출간 회사인 경우는 그래도 M&A가 조금 일어나는데 일반 대기업들 특히 삼성현대 같은 좀 최신하게 성장해온 대기업이기 때문에 M&A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M&A, 그러니까 IPO를 제외한 엑시트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IPO나 아니면 100% M&A가 아니더라도 사실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 대개 시리즈 C나 D 정도로 그로스 스테이지를 가서 좀 큰 펀드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 P가 개인권 인수하는 구조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들은 사실 엑시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 시드나 엔젤 투자자들이 시리즈 B, C 정도에서 그런 게 그런 형태의 엑시트를 한 경우도 국내에도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여기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엑시트 패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리즈 A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시리즈 B, C 단계에서 엑시트는 어렵지만 C, D 혹은 그 뒤에 P 투자가 들어오는 단계에서 엑시트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 어떤 루트를 때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하면은 물론 그거는 저희가 시리즈 A 투자자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알토스 벤처의 한겐 대표님께서 국내에 아주 좋은 케이스를 많이 열어주셨는데 초기 투자자가 레이트 스테이지의 그 그로스 스테이지 혹은 P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형 투자를 끌고 들어와서 그 딜을 만들어주는 것에 제가 그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알토스 그렇게 엑시트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도 보면은 시리즈 CD에서 300억, 500억 혹은 그 이후에 1000억, 2000억 정도의 그로스 스테이지 투자 혹은 P 투자 일어날 때 일부 엑시트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일부 엑시트 가능하고 당연히 시드나 엔젤 투자자들은 거의 100% 엑시트 가능하고 그런 것이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지금 VC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엑시트 패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스타트업을 찾아서 키워 그 M&A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패스이긴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사는 이유는 크게 뭐 에크하이어라고 해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애큐션도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 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그 회사의 전략적인 뭐 나중에 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고 한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 다 예를 들면 그 엔서지로 KT가 인수하는 케이스가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전에 저희 회사 아이네트를 미국에 이렇게 PSN에 진출한 것은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PSN은 한국 시장에 수평적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를 인수했던 거고 KT는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인수했던 것인데 둘 다 보면은 그 어떻게 이 스타트업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서 키워나가고 전략을 잡아서 어떤 M&A를 가능성을 키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보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특화해가지고 그걸 강화하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초기 투자보다는 시리즈 A 투자자가 그 전략적으로 투자 이후에 그 회사의 성장에 관여하면서 제일 큰, 많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뭐 케이스가 지금 저희 업력이 뭐, 저 회사 자체는 업력이 2년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투자하는 회사들을 예를 들면 수시로 그 예를 들면 300억, 5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PE 펀드나 그로스테이지 펀드한테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 내부 전략을 잡을 때도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단계 혹은 다음 단계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NEC 엔터테인먼트 같은 큰 기업들이 인수를 할 수 있는 관심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그쪽을 좀 더 드라이브하는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VC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네요. VC들이 이런 그 M&A 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딜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미국 같은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저희 시리즈 A 인베스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향후에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전략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시리즈 B, C, D의 레이트 스테이지의 투자자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중요한 역할을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도 그 대부분의 VC, 그 M&A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비하인드 씬에서 보면 VC들끼리 자기 네트워크에 의해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유니리버가 달러쉐이브 클럽을 인수한 케이스는 좀 다른 얘기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론이 많이 나는 그 M&A 딜은 사실은 VC들끼리 딜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 회사
수 있는데 관심 있니라고 물어보는 역할을 사실 VC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VC들과는 그 차이 맺고 단계별로의 다른 스테이지에다의 VC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트레스트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늘 신경을 쓰면서 필요한 전화를 하는 게스트 전화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많이 있고 실제 저희 미국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현 대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 하나를 우버에다 팔았거든요. 결국 그 우버로 딜을 만든 게 뭐냐면 이현 대표가 우버에서 전략 담당 VP가 개인 친분을 써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 회사 팔 수 있지 팔려고 하는데 관심 있니? 부터 시작을 해본 거죠. 그렇죠. 그 지도회사네요. 예, 지도회사. 데카르트. 데카르트. 네.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VC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은 그런 형태의 에코시스템이 뒤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특히 GS가 그런 걸 굉장히 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대기업 혹은 받아줄 수 있는 레이터 스테이지 투자자가 PE가 있으면 저희 PE나 아니면 그런 대기업들하고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제 역할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해결책이 하나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VC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딜메이커로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든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면 연락도 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옛날 앤서스가 숨피닷컴이라고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소프트뱅크가 사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랬던 거죠.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하나 또 생각나는 건 제가 저번에 시애틀에 갔다가 시애틀에서 이렇게 그 현지 그 엔지니어, 한인 엔지니어 분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스타트업에 가라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내가 스타트업으로 옮겼는데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옮겨서 제일 안 되는 게 결국 대기업에 인수되는 거다. 너 다시 대기업 직원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좋은 스타트업에 가면 거기에 투자한 VC가 그 회사가 망하게 내버려주지 않아요. 그 어디론가 인수시켜요. 그 얘기를 그렇게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 이번에는 여기 질문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이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 아 말씀하세요. 네. 허 박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M&A가 됐던 아니면 스타트업 그 에코시스템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로스 캐피탈 역할을 누군가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얼리 스테이지하고 시리즈 AB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IPO하고 그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과 약간 비어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알토스 한킴 대표님이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고 국내의 그 프라이베코티들이 아직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외국계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쉽게도 외국계의 스트롱한 PE들이 스트롱 PE들이 요즘 그 이제 그 테크나 ICT 쪽에 그 VC 역할들로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연계하고 활용하는 거가 하나 그 다음에 국내의 PE나 국내의 사이즈가 있는 VC들이 그 그로스 스테이지로 좀 더 가주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충분히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작지 않고 매력적인 큰 스타트업으로 크고 시장 마켓쉐어도 좀 있는 그런 게 될 때까지 밀어줄 수 있는 자본, 그로스 캐피탈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뭐 M&A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대기업한테 뭐 펀딩을 받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가서 미팅을 해보시면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밸류에이션이 협의가 어려워요. 제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경우 대기업에 투자 담당하시는 분들은 1,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한테 DCF를 해봅시다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안 되는 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얘기가 되는 접점이 어딘지를 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좀 스테이지를 뒤로 가져가는 게 물꼬를 트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코멘트를 보시자면 그런 지금 그 박정은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그 투자 환경에서 아주 시드 스테이지에서부터 나중에 그로스 스테이지 PE까지 전체 에코시스템이 쭉 이제 라인업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 VC 입장에서 어떤 약간의 그 이슈가 있냐, 컨셉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VC 펀드의 출자의 전부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한 60% 되는데 이슈는 뭐냐면 정부 출, 그 출자 비율의 대부분이 목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증계정, 뭐 기술창업, 뭐 문화, 컨텐츠 등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꼬리표가 붙게 되면 사실은 이 그로스 스테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펀드 구성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펀드가 너무나 초기 시리즈 스테이지, 시리즈, 해봤자 시리즈 A 정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 스테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펀드의 소스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비어있으니까 외부에 해외에 있는 그 에셋 매니저나 PE들한테 결국 그 도움을 지금 받는 구조로 되고 있고 그 대변인 케이스가 내가 잘 만들어 주신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희도 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내부에서 소화해줄 수 있는 있으려면은 그 이 정부에서 나온 자금의 정책 목적이라는 꼬리를 뗀 비중이 점점 문제가 점점 많이 생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M&A를 위한 펀드 조성이라든지 세컨더리 펀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나요? 약간 도움이 되지만 이것도 자체 목적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목적성 붙이는 것 자체보다 기본적으로 그 목적성 붙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레이터 스테이지에 그 포커스 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M&A를 가든지 세컨드를 하든지 그거는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해주면은 저는 그 자체의 어떤 선순환에 의해서 저는 메커니즘 물론 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선순환에 의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좀 큰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로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충되면 그런 그 기업들을 키워서 더 대기업한테 매력적인 그런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그런 그 해결책 같은 대안 같은 게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세 번째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한국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정말 해외 이 인수합병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글로벌 M&A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게 한국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 스타트업이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건지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물론이고 뭐 탭조이 이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게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일단 김기란 대표님한테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허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그 박 전무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네. 반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외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국내 시장 중에서 해외에서 행적으로 확장할 때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기술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무조건 글로벌을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그렇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나 멤버나 이 사람들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좋은 면은 반대로는 저는 대기업도 안 좋다고 보면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삼성하고 삼성이랑 LG랑 거래했던 그런 계약이나 실적이 해외 M&A 아주 한 부분 삼성하고 거래했다는 것 자체로 그냥 아예 그냥 인정하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혼자 자체가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 채택이 되려면 글로벌한 기술로 경쟁하다 보면 또 자체적인 또 발전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꼭 이게 뭐 한국에 있다고 해서 뭔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반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역으로 국내 도메스틱한 비즈니스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까지 글로벌을 갈 수 있는 걸 만들 것이냐로 자생력인 더 키워야 하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대로는 또 우리 내부적으로 좀 그런 자신감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봐도 해외 컨퍼런스 나가서 보면 별거 없는데 우리는 또 너무 이렇게 우리는 좀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알리지는 못하는 거죠. 네. 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 저는 이제 대충 1년에 한 300개에서 500개쯤 회사를 보다 보면 대충 그게 트렌드나 어떤 레벨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잘 그 포인트 잡고 있고 다 전략을 잘 수립하는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보면 아주 핀포인트가 가늘게 깊게 집중해가지고 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
경우가 많고요. 물론 그거는 불시장 환경상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니즈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개인자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자체만 가지고 예를 들면 해서지같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범위의 기술이지만 깊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케이스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관심을 가질 수, 받을 수 있는 혹은 내가 나름대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그 특장점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형태로 전략을 집중해가지고 시작 그 나름 위치 시장에서 여기는 내가 놓고 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꾸 수평적인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표현은 제가 작성이 너무 센스포드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김민현 대표님 설명해 주신 한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굳이 핸디캡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삼성전자, LG, 뭐 GS도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그 샘플 케이스가 돼주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그 케이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그 레퍼런스 케이스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가 될 수 있긴 한데 스타트업 스스로가 집중을 해서 깊이 파고든다라든가 전략적으로 포커스한다라든가 많은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기회를 날리는 그 경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스타트업 해외 기업에 매력지 않은가요? 그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 얘기하지만 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들 스스로 좀 전략적인 집중 그다음에 내 스스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스타트업들도 부족하다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하나 제가 궁금한 포인트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VC 입장에서 볼 때도요. 사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 잘 되는 데들은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VC들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열심히 보고 해외도 보고 뭐 그러면서 뭐가 있으면은 국경을 넘어서 이 스타트업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글로벌한 또 딜 자체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한국의 VC들은 너무 이렇게 국내에만 이렇게 좀 좁혀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가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VC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M&A 딜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거는 어떤 원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보냐면 우리나라 VC들의 LP들이 대부분 100% 한국 LP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베이스 자체가 한국 VC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고 사실은 LP들도 보면은 단순히 펀드에 또 출점을 하는 게 아니라 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LP도 VC한테 투자를 하고 그 VC들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예를 들면 받으면 뭐 같은 이제 펀드가 그 LP들로 추천을 받으면 시퀘어하고 네트워크 생기는 거죠. 그런 포켓사가 네트워크 생기는 거고 필요하면 그 파트너하고 전화해가지고서 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뭐 우리나라 VC들이 너무 한국 LP에 집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많이 하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투자 의사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 중에서 아주 이제 버티컬 전자상거래 초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아예 장기적으로 그 2단 단계로 아마 조만간 동남아나 홍콩, 중국 시장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제가 2번 단계에서부터 홍콩에 있는 시드 투자자를 끌어들어왔거든요. 그때 이 시드 투자가 뭐냐면 일종의 패밀리 오피스예요. 중국의 리테일 채널이 자기 소유한 보석상 집 아들인데 자기는 리테일 채널의 보석상을 한 30개쯤 운영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시드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그 투자를 홍콩에 운영하는데 아예 그 친구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투자자 같이 하자. 그리고 나도 장기적으로 홍콩도 중요한 데서 사기시장이 될 수 있으면 홍콩부터 파일럿 해보고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중국 진출할 때 리테일 진출할 때 네가 좀 도와줘. 많은 형태로 중국 투자 끌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형태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 BCD 그로스 스테이지나 PE 스테이지에서 그 다음 단계 투자자를 끌고 들어오는 역할도 BCD 많이 하는 것 같아요. VC뿐만이 아니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M&A를 위한 좀 전문, 뭐 브로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미국에 있으면은 그 관심이 없어도 이런 그 이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매칭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딜을 성사해내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데가 한국은 굉장히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랄까 이런 게 좀 있는지, 이것은 뭐 컨설팅이라는 이런 쪽에 많이 계셔보신 뭐 전문님이 혹시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희 팀에서는 사실 반은 VC 롤을 하고요. 반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롤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롤이 이제 M&A에 더 가깝고요. 그래서 M&A라는 토픽을 생각을 하면은 VC보다는 아무래도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 훨씬 더 논의가 많이 돼야 되고,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보면 M&A의 주체가 대기업보다 프라이빗 에쿼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어떤 식으로 M&A를 하는지를 잘 연구를 하면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프라이빗 에쿼티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팀들 보면 골드만삭이 있고, 그다음에 어피니티가 있고, TPG도 들어와 있고, 블랙스톤 들어와 있는데 팀이 크지가 않아요. 이분들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크게 하는 팀이 아마 어피니티일 텐데 어피니티 해봤자 6명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조 단위의 딜들을 이전에도 몇 개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팀들은 이제 큰 딜을 보고 뭐 3년, 5년 후 엑시트를 해서 돈을 뭐 엄청 벌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시각이 그쪽으로 가 있고 스타트업이나 뭐 이 기술 벤처 쪽으로는 안 가 있는 한계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딜이 점점 터프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쳐다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서치하는 것도 있지만 인베스먼트 뱅커들이 주로 딜 소싱을 많이 해요. 인베스먼트 뱅킹들 하고 인베스먼트 뱅커들이 지금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여기까지는 안 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IB들이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쉬운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IB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IB한테 우리 지금 이제 VC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IB한테 이제 우리 포폴리오 소개하고 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연결시키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장기적인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이 글로벌 M&A 또는 프라이빗 에쿼티한테 이제 M&A를 시키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느끼는 거는 VC도 그렇고 창업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런 것도 소개를 하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생태계 안으로 그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좀 끌어들이고 그래야만 더 많은 좀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님? 아까 곤란한 질문인가요? 조무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걸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구글과 IBM을 같은 큰 기업이지만 좀 기업으로 다르다고 표현하셨다시피 반대로 국내도 네이버, 카카오와 기존 대기업도 같은 대기업, 대기업 집단이지만 이렇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반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대기업이니까 문 대표님이 이제 저 글을 쓰실 때는 약간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제발 좀 제대로 해라. 네 맞습니다. 해서 망치지 말고 좀 똑바로 해라 라는 이제 말씀으로 저렇게 쓰셨겠죠. 설마 쓰신 거 아니고 발언을 하신 건데요. 이런 대표님도 계실 때 하신 건데 엔서스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엔서스가 KT에 가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좀 대기업에 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결해서 말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PMI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수가 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잘해서 잘 돼야 되는데 잘된 케이스들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저는 보면 뭐 루프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서 좀 좋은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 그게 삼성은 또 해외에서만 하고
한국 스타트업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게 지금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PMI는요. 저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M&A 한 다음에 PMI를 잘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M과 A는 전혀 다른 툴이잖아요. 멀지를 하는 경우하고 그냥 어퀴지션을 한 상태를 놔두는 경우는 전혀 다르고 PMI는 주로 이제 어퀴지션, 그러니까 멀지를 했을 경우에 그 멀지된 조직이 큰 조직 안에서 어떤 롤 아레나를 가질 것이며 뭐 문화를 통합을 시킬 건가 말 것인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골 세팅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단순 대부분의 요즘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cquire의 경우를 말고는 acquire acquisition으로 끝나고 약간 이제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acquisition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런 본사가 돈을 투자하여 acquire한 그 회사가 본사의 코어 비즈니스하고 어떤 베네핏을 주고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트랜지션 전에 이거 일단 사놓고 나중에 보면서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 실패하고 실망하고, 왜냐면 이게 약간 결혼 같은 거라서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뭐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격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식구들 친구들 배경이 어떤지를 이해하면 할수록 결혼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acquire한 회사 또는 멀지하는 회사 상대방 서로가 알면 알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좋은 회사가 시장에 나와서 비딩을 거쳐서 굉장히 높은 값을 써서 인수한 경우 실패 굉장히 많습니다. 깨지기도 하고 뭐 1, 2년 만에 뭐 사업 회사가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M&A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급하게 절대 안 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쳐다봅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얼리 스테이지부터 돈을 조금 넣어서 지켜보고 시리즈 A 조금 따라 들어가고 B 들어가고 고스 들어가고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쿠아이어한다. 그럼 사실 한 3년에서 5년 연애를 한 꼴이거든요. 연애를 오래 한 커플이 반드시 성공. 그것도 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제 만난 여자랑 갑자기 결혼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I라는 거는 급하게 한 경우에 급조한 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행복을 가장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없이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인수하는 사례가 간간이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보다 해외 기업 인수가 더 수월한 건가요? 근데 아까 뭐 사실 그 김영덕 상무님의 말씀도 있었고 꼭 이게 그 법적인 규제 외에도 한국에서의 좀 여론 문제랄까 뭐 이런 건 뭐 인수하라고 해놓고 또 하면은 왜 또 문어발 확장이냐 뭐 왜 골목상권 들어가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해서 해외에서 그런 거 하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지금 직간접 투자를 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꽤 큰 규모로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회사 숫자만 얘기하면 거의 지금 270개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보다 해외가 훨씬 많아요. 미국, 중국, 동남아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후폭풍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언론에서 또는 관계기관에서 또는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컴플라이언스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그 롯데 김 센터장님이 잘 얘기를 하셨지만 선의로 했으나 악의로 해석되는 경우들을 예측 하면 아무래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대기업이 지분율을 어느 정도 이상 투자를 하면 벤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요. 이제 벤처 회사들 당연히 망하는 거잖아요. 원래 망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는 거죠. 저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지금 여기 없으니까 실명을 얘기하면
KT에 투자자입니다. KT에서 저랑 똑같은 역할을 했던 한동현 상무가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검찰한테 1년 동안 거의 죽도록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홍콩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친구랑 저랑 만나면 이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를 걱정하면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기술 벤처다라고 저희가 투자하는데 그거를 잘 봐주는 사람은 아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대기업이 하는구나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그런 기술 벤처를 크게 성장하지 않게 대기업이 손을 대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는 삼성전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삼성에서 뭘 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에선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제가 그건 예측이 아니라 그 팩트인 것 같고 해외에서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 회사에 뭐 사돈의 8촌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또 무슨 뭐 이런 그 혜택을 줬다든지 막 이런 걸로 스캔들화가 또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그건 정말 안 좋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다른 대기업에서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이제 그게 대기업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나 국민 정서상의 어떤 부담이 크게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responsibility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긍정적인 투자나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약 조건으로 너무 이게 되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플렉시블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거기 기자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기자분들이 언론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허 대표님 질문이 두 개 있어서요. 그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이 깊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투자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라는 거 하고요. 투자자 관점으로 볼 때 특히 향후 M&A가 될 만한 회사가 좀 보이는지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일단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는 회사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M&A를 주로 지난 엑시스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는 회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설정하는 것을 그것에 맞춰가지고 좀 온라인을 하죠. 온라인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특히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그 단기적인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점을 그 내지는 경제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 더 많은 리소스를 쓰게 하는 그런 단기적으로 적자가 좀 더 늘더라도 그런 형태로 전략서 하는 수정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관여합니다. 많이 관여하고 그래서 맨데이트를 아예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 동안 수익성 안 볼 테니까 요 두 개 KPI 기초해가지고서 어디까지 만들어 보자 라는 형태로 해놔야 예를 들면 2-3년 후에 M&A 할 만한 사람이 관심을 가질 법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드라이브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 스타트업 왜 집중을 못하냐라는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인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단기적으로 생존에 너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그 왜 빨리 수익성 안 되고 수익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그 적자 많이 내냐라고 그런 프레셔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해서 그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고의 뭐라고 해야지 창업 때 스스로가 너무 그런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한 반반이 들어봅니다. 투자자 환경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 또 한 절반도 보고 창업자 스스로가 그 전략을 잘 수집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좀 옆을 걸 많이 보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대략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략적인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성 안 보고 크게 투자를 하거든요. 하고 그런 투자하는 VC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M&A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이렇게 좀 필요한 게 이거다라고 한마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어떤 건지 제가 그 하나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 토론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해답을 얻은 것은 그 VC들이 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VC 딜 메이킹이 돼야 되고, 또 그 스타트업들도 되게 집중해야 되고 해외라든지 이런 데 맞도록 좀 변화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그 회사들이 이렇게 크면서 더 이 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그로스 캐피털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IB라든지 이런 그 딜 메이킹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랑 좀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뭐랄까 이런 그 문화랄까 이런 시각 자체를 좀 많이 우리가 관대하게 스타트업과 이런 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한 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대표님 잘 정리해 주셨고, 저는 이런 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게, 이런 자리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오셔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다 뭐 개인적으로 교수님 따로 만나서 얘기 듣고 뭐 이러는데,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 마음으로 느끼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많이 만나고 많이 에듀케이션을 해야 될 거예요. 서로 배우고. 네, 김기련 파트너님.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만약에 M&A를 보러 한다고 하면 결국은 바이어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 그만큼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경쟁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지금 VC 같은 게 아까 말했던 뭐 너무나 좋은 해외까지도 비슷한 비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반도 그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내 기술을 서로 탐하게 만드는 게,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서로 탐하게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금인 것 같습니다. 자금 이제 그 아까 그로스테이지 P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쪽에 바이오 사이드에서의 자금의 환경이 좀 좋아지면 M&A는 자연스럽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꾸 삼성현대가선 대개만 그 포커스 하고 있는데, 꼭 거기 그런 형태의 M&A는 미국도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오히려 뭐 네이버, 다음 에너지 같은 그런 스타트업 출신의 대기업과 그다음에 그 다음 시대의 그 펀드 쪽을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포커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투자 생태계가 좀 발전하고 고도화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큰가요? 정부는 항상 M&A 뭐 세제 혜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늘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뭐 정책 목적이라는 꼬리를 가나 뗀 자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